먼저 예멘 거를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. 이거는 이제 세계 3대 프리미엄 커피로 인정받는 예멘 커피라고 해서 그 반고흐가 사랑한 커피로 알려져 있는데, 바디감이 조금 묵직하고 새콤한 맛과 쓴맛이 약간 조화로운 그런 다크 초콜릿 향이 매력적인 그런 커피라고 해요. 그래서 오픈 한번 해보면, 이렇게 설명서와 그다음에 핸드 드립이 다 들어있고,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쓰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, 이게 이제 드리퍼예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컵 위에다가 드리퍼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 원두 스틱을 뜯어서 드리퍼에다가 담은 뒤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천천히 놓으면서 뜸을 들이면서 여러 번 나눠 부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그렇게 드립커피를 먹을 수 있는데, 아무래도 제품 자체도 딱 요거에 맞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알맞게 드리퍼는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,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한번 먹는 모습과, 그리고 커피를 조금 사무실에서 먹는 모습들, 그리고 캠핑 갔었을 때 먹는 것들 해가지고 한 번씩 좀 보여드릴게요. 요즘에 이거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먹기 진짜 편하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기회가 됐을 때 한 번씩 다 먹어보려고요. 밖에서 먹었을 때 맛이 얼마나 좋고 다른지. 집에서 먹어볼 제품은 예멘 제품인데, 이게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커피로 알려져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. 그래서 다크 초콜릿 향이 매력적이다 보니까 아침에 먹기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오늘 핸드 드립 해보려고요. 이렇게 제품 안에 일체형 드리퍼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넣고, 드립퍼의 원두 스틱을 담아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안에 나오는데,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여러 번 부어가지고 물 200ml를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부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 드리퍼로 요 밑에 부분이 요렇게 우려서 나와요. 그럼 이렇게 원두가 남아있고, 엄청 쉽게 핸드드립을 먹을 수 있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이 원두 찌꺼기는 이 상태에서 버리지 말고 냉장고나 화장실에 올려가지고 탈취제로도 사용 가능하니까 잘 말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주로 사무실에서 먹는 제품이 요 에티오피아인데, 이게 예멘하고 조금 다르게 커피의 고향인 에티오피아의 해발 2000m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원두여가지고 약간 좀 맛도 세련되고 좀 커피의 귀부인이라는 명칭으로 유명하다고 해요. 약간의 산미가 있는 걸로, 제가 가끔 좀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 좀 산미 있는 거 좀 땡길 때 그럴 때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호에 맞게 예멘이나 아니면 에티오피아 이런 식으로 원두 고르는 게 가능해가지고 기분에 맞춰서 딱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편하게 핸드드립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드리퍼에 넣어가지고.